안녕하세요. 프는 IT 리뷰 더신자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폴드2의 색상과 갤럭시 Z 플립 5G 색상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갤럭시 Z 폴드2가 정말 괜찮게 나와서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색상을 좀 비교해드리려고 합니다. 색상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실까요? 이번에 갤럭시 Z 폴드2는 두 가지 색상이 존재합니다. 미스틱 블랙, 미스틱 브론즈 두 가지 색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미스틱 블랙은 유광이고 미스틱 브론즈는 무광이기 때문이겠죠.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도 없이 블랙으로 가고 싶으실 텐데 문제는 브론즈만 무광 마감이라는 거죠. 이 미스틱 브론즈 색상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리색이 아니라 로즈 골드색에 좀 더 가깝습니다. 로즈 골드와 브론즈 그 어딘가의 색상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보게 되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요. 저도 이제 구매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을 위해서 색상을 보면서 장단점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갤럭시 Z 폴드2 미스틱 브론즈 색상입니다. 디지털 프레자에서 보니까 아래쪽도 브론즈로 맞춰놨더라고요.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스틱 브론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로즈 골드 같아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느낀 이 갤럭시 Z 폴드2 미스틱 브론즈의 장점은 전면 베젤과 연결되지 않는 힌지 부분입니다. 잠깐 미스틱 블랙 색상의 전면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힌지 부분과 베젤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죠. 반면에 미스틱 브론즈 색상은 베젤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의 포인트가 된 거죠. 프레임은 헤어라인이 들어간 무광으로 잘 마감했고 그리고 뒷판은 무광인 것과 달리 힌지 부분은 유광이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많은 고민을 발생시키는 후면 무광입니다. 확실히 무광이 주는 고급스러움은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블랙파인데 이 무광을 보고 있으면 아 이걸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무광은 아시다시피 지문이 거의 묻어나지 않습니다. 굳이 따로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깔끔하다는 거죠. 이 부분도 상당히 구매를 하고 싶어지게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덕션 부분은 유광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전면 화면을 켜고 보면 그냥 화면이 꽉 차 있어요. 너무 예쁘죠? 화면을 펼치게 되면 미스틱 브론즈 색상이 테두리에 은은하게 보입니다. 미스틱 브론즈 색상의 또 다른 장점이라면 굳이 케이스나 스킨 등 다른 액세서리를 쓰지 않더라도 Z 폴드2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예쁘다는 게 장점이겠네요. 케이스를 구매하신다면 이 색상을 보여주는 방향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투명 케이스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단점이라면 브론즈 색상이 다른 색상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서 투명 혹은 무채색 케이스 정도만 어울릴 것 같습니다. 스킨 같은 경우도 잘 어울리는 것을 찾기가 힘들겠죠. 다음은 갤럭시 Z 폴드2 미스틱 블랙 색상입니다. 미스틱 블랙 색상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 블랙 색상이기 때문에 전면 베젤과 연결되어 보입니다. 이게 안 좋게 보면 베젤과 연결되어 베젤이 넓어 보인다고 볼 수 있고 좋게 보면 일체감을 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바형 스마트폰은 블랙이 일체감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블랙 색상을 말할 때 일체감을 장점으로 말하곤 하는데 이 Z 폴드2는 힌지 부분 쪽만 더 존재하는 거라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좋게 본다면 일체감, 장점으로 볼 수 있겠죠. 미스틱 블랙 색상은 제 영상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셨듯 섹시하다, 정갈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삼성에서도 미스틱 브론즈는 감각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미스틱 블랙은 클래식하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스틱 블랙은 유광이지만 프레임은 헤어라인이 들어간 무광이고 후면을 보면 깔끔한 블랙 색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관리를 잘하고 잘 닦고 다닌다면 정말 예쁘거든요. 하지만 지문이 잘 묻기 때문에 보시면 벌써 지문 자국이 남아있죠.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에 유분기가 많으신 분들은 지문이 잘 묻어날 거예요. 예쁜 색상이지만 지문이 덕지덕지 묻어있다면 좀 별로겠죠. 물론 이것은 케이스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블랙 색상의 최고 장점, 어느 색상이라도 잘 어울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를 사용해도 찰떡같이 잘 어울리고 어떤 스킨을 사용해도 가장 무난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케이스도 여러 개 사용해보고 스킨도 사용해보고 하신다면 미스틱 블랙 색상을 선택하시는 게 탁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미스틱 블랙 색상으로 구매를 할 건데 블랙은 어두운 색상과도 잘 어울리지만 밝은 색상과도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자기가 원하는 조합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하는 미스틱 블랙의 최고 장점이죠. 이제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면 스크린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 미스틱 블랙은 일체감, 미스틱 브론즈는 감각적인 디자인을 보여주죠.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확실히 차이점이 보이죠.
측면은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고, 확실히 미스틱 브론즈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어요. 만약 여성분들이라면 미스틱 브론즈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 후면을 비교해 드리면 유광과 무광의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유광에 묻은 질문은 정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혹시나 기존 갤럭시 폴드 1세대와 비교해서 어떤지 궁금해하실까봐 갤럭시 폴드 1세대도 촬영을 해왔습니다. 갤럭시 Z 폴드 2와 비교하면 많이 둥글둥글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전면 스크린이 이렇게 작아 보일 줄은 몰랐어요. 폴드 2를 보고 나니까 아, 폴드 1이 정말 1세대기는 1세대였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삼성 로고도 가운데가 아닌 위쪽에 위치하고 있죠. 내부를 보면 노치 부분이 확실히 이제는 좀 많이 커 보입니다. 폴드 2에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되었다는 게 확 다가오죠. 그리고 힌지도 하이드어웨이 힌지가 아니어서 고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갤럭시 Z 폴드 2가 1세대만에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거 아마 여러분들 직접 보시면 정말 사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 거예요. 그만큼 삼성에서 이번에 정말 대단한 기기를 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혁신적 사용성의 프리미엄 폴드가 있었다면 스타일을 완성하는 컴팩트한 플립도 있겠죠. 이번에 갤럭시 Z 플립 5G가 출시가 되면서 색상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댓글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기존에 소개가 되지 않았던 미스틱 화이트 색상입니다. 제가 만약 갤럭시 Z 플립 미러 블랙을 살 때 이 색상이 있었다면 저는 무조건 이 미스틱 화이트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번 Z 플립 5G는 색상 모두 무광으로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화이트도 무광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진짜 예쁩니다. 제가 지플립이 없다면 하나 사고 싶을 정도로 잘 나왔어요. 프레임은 은은한 로즈골드 색상이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예뻐 보이지 않나요? 다음은 갤럭시 Z 플립 5G 미스틱 브론즈 색상입니다. 역시 무광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프레임은 유광입니다. 아쉽게도 미스틱 그레이 색상이 진열되어 있지 않아서 그레이 색상은 영상으로 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존 갤럭시 Z 플립의 색상도 궁금해하실까봐 하나씩 비교해드리면 먼저 미러 퍼플 색상입니다. 폰 꾸미기 유행을 불러일으켰던 그 제품이죠. 하지만 시인성이 좋지 않았던 게 아쉬웠다면 아쉬운 제품. 다음은 제가 쓰고 있는 미러 블랙 색상입니다. 깔끔 그 자체. 마지막은 국내에 뒤늦게 출시한 미러 골드입니다. 이 색상도 상당히 예쁜데 계속 보고 있으니 너무 튀더라고요. 이거 들고 다니면 이목을 집중시키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2, 갤럭시 Z 플립 5G 색상을 비교해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 어느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갤럭시 Z 폴드 2 미스틱 블랙 색상입니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